인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개혁 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방도와 지혜를 찾는 방송입니다. 지혜를 찾아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간부들,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덕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조선 개혁 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 개혁 방송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2시간에 걸쳐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북조선 뉴스와 함께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 강좌 22강,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듣는 철학 31회, 지혜와 용기를 낳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베를린에서 온 소식,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대하회를 전해드립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 등 남북 간 현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26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도 남북 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를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